봅시다. 미리 전부 어떻게 뭐 물을 이거를 다져서 넣거나 갈아서 넣으셔도 자유인데 그러면 욕을 먹죠. 요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특히 좀 이렇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좀 그 퓨전이란 걸 표방하면서 좀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든 것이 그렇지만 기본적인 FS라는 게 있는 겁니다. 요리는 너무 독창적으로 하실 생각 하지 마시고 무는 갈지 말고 이렇게 써세요. 자, 이 무를 지금 멸치와 디포리 다시마가 들어있는 저 육수를 내고 있는 곳에서 좀 이따가 넣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너무 빨리 들어가면요 무가 너무 흐물흐물해지면 또 그게 음식이 좀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국물이 좀 우러난 다음에 대구가 들어가기 직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팝니다. 대파의 흰 부분, 예, 흰 부분 위주로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도 어슷어슷하게 썰어주시면 됩니다. 아, 왜 흰 부분 위주로 넣는 거죠? 아무래도 대구질이기 때문에. 그리고 흰색에서 흰 부분, 이 머리 부분에서 국물이 많이 잘 납니다. 그리고 파기름 낼 때도 사실은 이런 부분으로 파기름을 내는 것이 파의 성분을 끌어내는데 가장 좋아요, 이 부분. 그리고 파란색 줄기 부분이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면 요리가 좀 지저분해지죠. 요리는 사실은 입으로도 먹는 거지만 색감이라든지 어떤 그런 재료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시 못하는 요소가 되지요. 이번엔 당근을 좀 썰어보겠습니다. 당근도 국물 요리에는 당근 특유의 국물 맛이 나요. 당근이 들어가면 당근이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것의 국물 요리의 차이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. 이렇게 반단형으로 좀 썰어서 준비를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. 이 정도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아무래도 맑은 국물은 좀 칼칼한 맛이 있으면 훨씬 더 그 맛이 좋거든요. 그래서 청양고추를 준비했습니다. 이 청양고추는 뭐 매운 것을 많이 좋아하시면 뭐 많이 드셔도 상관없겠습니다만 국물에서 칼칼한 맛을 내는 정도라면 하나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.